저희가 너무나 긴 세월 투쟁하지만 그래도 아마르한테는 삼성이 우리가 똑같은 짓은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물을 때려잡던 온갖 소송을 암환자에게도 똑같이 해내고 있는 삼성입니다. 세상에, 내가 보험 들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게 될 거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함께 투쟁하면서 사실은 철거민 투쟁과 아마노 투쟁은 틀린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암보험을 많이 들고 있고 현장에서 사우나 하다 보니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투쟁하면서 삼성에게 많은 불법적인 탄압을 당하다 보니 저도 수술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아픈 사람은 이 투쟁하는데 굉장히 많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형제가 오형제인데 바로 밑동생이 5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 환자분들이 유방암에 걸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서도 벌써 암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나서 떠오르는 게, 야 이거 보험이나 얼마 들었나? 치료받아야 되는데 뭐 직접치료다 간접치료다 우리가 보험 들면서 언제 그런 생각 해봤겠습니까? 내가 암 걸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치료받기 힘드니까 그래도 보험금에 의존해서 치료라도 받고 가족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보험업 동지들과 싸우면서 막상 내 가족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내 동생 또한 요양병원에 가서 요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야 될지 참 난감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암을 걸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삼성 이야기를 하더라. 삼성이 안 주기 때문에 우리도 안 준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하는 짓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에서 먹고 요양하면서 치료받을 환자가 내 보험금을 받겠다고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피켓을 들고 점거농성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거민이지요. 삼성을 개발할 때마다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돈은 내 건데 늘상 대기업들이 철거민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조합 핑계대고 조합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 택지 개발이나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분명히 그곳에 열심히 장사하던 우리 같은 세입자 문제는 조합이든 인허가를 해주는 시청이든 그곳에 돈을 버는 삼성 같은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고 이주할 수 있도록 선대책 후철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상에서는 돈 많은 놈이 임자입니다. 세금 열심히 내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영업권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월세 받은 놈의 영업권도 보장받고 우리 같은 세입자는 말 그대로 과천처럼 실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같은 영세 임대상가 세입자가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예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년을 투쟁하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용산 참사가 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요즘 LH 땅 투기 사건이나 공무원들이나 지금 여기저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나
이 기업들이나 왜 이주대책을 안 세우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죄다 죄들이 딱 투기하고 자빠졌으니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걸 요구하자고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장사했던 나의 최소한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투쟁했습니다. 근데 17년을 왔습니다. 과천시청에서조차 이 문제는 삼성이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실제 많은 세입자들을 뒤에서 한 명만 빼는 게 삼성물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조합장이 조합장인가요? 기업들의 하수인들입니다. 기업놈들 있는 돈도 돈 먹게 해서 막대한 분담금 하면서 온갖 공수 부리면서 조합장이 조합원들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특히 과천을 상단했던 장명수라는 놈은 완전 삼성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놈들입니다. 왜 내가 내 세금 내고 장사하다가 거지 취급받고 용역깡패 때 두들겨 맞고 범죄자가 더 길바닥에 17년의 인생이 철단나야 됩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영업을 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영업보상비는 이주할토록 우리에게 돌려줘야 돼. 영업보상비는 고사하고 투쟁한다고 보증금마저 다 까고 드디어 뱉어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투쟁 안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